자연이 유전나무. 아, 모르겠어. 유전나무. 그리고 단백질 합성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전 암호라는 거, 유전 암호라는 거. 이제 우리가 정보를 담아야 돼.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의 이진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담죠. 예. 그래서 이제 비트와 바이트란 단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8비트 쓰잖아, 8비트. 예. 8비트 속에는 몇 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8가지? 8가지가 아니에요. 8비트 속에는 몇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냐? 자릿수가 8개란 뜻이야. 자릿수가 8개야. 몇 가지 담을 수 있을까? 자, 이진수니까 0과 1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0과 1, 두 가지가 있는데 자릿수가 몇 개? 8개. 그럼 몇 가지 정보? 256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진수라고 한다면 8비트 속에는 256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전 암호니까 아까 DNA 속에는 염기가 몇 개 있었다. 염기가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럼 이 네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이건 이제 정보를 담아야 돼. 그러면 자, 한 자리면 정보를 몇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두 자리면 16가지. 16가지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죠. 세 자리면 64가지. 그렇지. 64가지. 4가지. 4가지. 여기 담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DNA는 정보를 어떻게 담느냐?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였지? 세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담기에 어디가 좋았느냐? 자, 이 세 자리에다가 정보를 담기가 좋았던 거야. 이 DNA의 염기의 서열을 우리가 코드라 그래, 코드. 코드. 우리가 이제 코드명 막 이런 거 쓰잖아. 그 코드야, 코드. 그래서 코드는 코드인데 자릿수가 몇 개? 세 자리. 트리. 그래서 트리, 플랫. 코드. 코드라고 부릅니다. 트리, 플랫, 코드. 이게 DNA의 유전 암호예요. 이 트리플렛 코드를 이용해서 DNA는 유전 암호를 담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면 이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어떤 종류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인데 단백질의 종류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몇 개가 붙느냐,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차원 구조로 바뀌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정보의 순서를 보자면, 자, DNA에서. DNA의 정보는 어디로 가느냐? 메신저 RNA인 mRNA라는 곳에 옮겨져요. 이 mRNA는 누구한테의 정보를 주느냐? tRNA에게 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가 이런 이 tRNA 통해서 이제 뭐가 단백질 합성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각의 상황, DNA에서 mRNA까지 가는 걸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mRNA, tRNA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 번역이라고, 번역. 그리고 DNA 자체로는 뭘 하겠어? 복제를 합니다, 복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유전 암호와 단백질 합성.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알겠나요? 요걸 배우는 거야. 여기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볼 건 뭐냐? 자가 복제. 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제. 자, 복제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DNA 가닥이 있어요.
DNA 가닥에 이중나선들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많이 쓰지 않아서 여섯 개만 씁시다. 많이 쓰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쪽에 염기 서열이 A, T, C, C, G, A라고 해보자. 그럼 반대쪽은 뭘까? T, T, A,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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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T, T 이렇게 돼. 얘가 DNA 1. 1. 얘를 DNA 2. 2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복제가 되려면 어떻게 복제하는 게 편해? 어떻게 복제하는 게 편하냐? 복제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로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요 사이로 누가 들어가느냐? DNA를 나눠주는 제한소라는 게 있어, 제한소. 이렇게 쫙 지퍼 열듯이 이렇게 쫙 지퍼를 쪼개는 거야. 지퍼를 이렇게 쫙 연. 그러니까 지퍼 하나 있으면 이렇게 쫙 열면 두 가닥으로 나뉠 거 아니야? 예. 두 가닥으로 쫙 나뉘겠죠. 두 가닥으로 나뉘면서 요 한쪽으로. 요렇게, 아. 자, 요렇게, 요렇게 나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제 순서대로 보면,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제 A, T, C, G, G, A 이렇게 오겠지. C, C, G, A 아니었어요? CCG, 어, 미안해. 잘못 봤어. CCGA. 여기는 T, A, G, G, C, T란 말이야.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운 가닥이 생성이 되는 거야. 각각의 새로운 가닥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순서가? T, G, A, A,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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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G. 요 아래는 A, G, C, G, C, C, G, A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기존의 가닥, 여기는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주형 가닥. 여기 이제 뭐가? 새로운 가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돼요. 되면 이제 DNA가 몇 개가 됐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됐지. 하나의 DNA가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이게 뭐야? DNA 복제 과정.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복제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원래 기존에 있던 거 하나에 새로운 가닥이 하나 생겼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 보존적 복제라고 합니다. 반보존적 복제라고 불러요. 요 명칭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명칭. 반보존적 복제라고 하는 건 보존된 거 절반, 새로운 거 절반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아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는 내용이 간단해 보이잖아. 요 세세한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생명과학2를 들어가면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기 이제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하는 게 있지. 3프라임에서 5프라임으로 이렇게 쫙 가.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반대로 이렇게 밀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쪼쪼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나눠질 때 투두두 투두두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밀리듯이 그냥 쭉 들어가는데 여긴 반대로 조각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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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역으로 이렇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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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긴 되게 간단히만 나와있지.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우 간단한 과정으로 이렇게 해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슨 과정이냐. 이제 전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전사. 전사는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DNA에서 mRNA DNA에서 어디로? mRNA로 갑니다. 여기서 M은 뭘 의미하냐? 메신저, 즉 전달자라는 거죠.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전달해주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DNA가 mRNA로 오는 거냐?
라는 건데, 라는 건데. 자, 이건 일단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핵 내에서 일어나.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장소는 핵이야. 그럼 왜 핵에서 이걸 해야 되냐? DNA는 중요한 물질이야? 아니면 별로 시작이 없는 거야? 매우 중요한 물질. 매우 중요한. 그러면 밖으로 함부로 내보내면 돼야 돼. 안 되죠. 마치 이런 거야. 박물관이 있어, 박물관. 예.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오래된 고서가 있다고. 오래된 고서. 나중에 태진이가 엄청난 위인이 돼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아까 태진이가 책을 썼어. 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엄청 귀한 책이 됐단 말이야. 태진이가 직접 쓴 제1호 책. 되게 귀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 중요한. 안 되지. 문화재잖아, 문화재. 국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국보라고 했어요. 국보라. 그래. 태준이 책이 국보예요, 국보. 그럼 이 국보를 함부로 반지로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저... 뒤지는 거예요. 응. 국보 함부로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 유리한. 카피, 카피. 복사. 복사를 할 거 아니야. 복사를 해서 보는 거야. 원본은 가져가면 돼야 안 돼? 돼요. 돼요? 책이라고 그렇지. 훔치는 건 되지, 훔치는. 응. 내가 비싼 돈 좀 팔면 돼. 도둑이 되겠지만. 비싼 돈 들고 가라. 비싼 돈 좀 팔 수도 있지. 국보라니까, 국보. 난 주는 거 아니야. 몇 조? 몇 천 원? 몇 천 원? 가치를 매길 순 없지. 가치를 매길 순 없는 거야. 아. 자, 그래서 핵 내에서 일하는 이유는 왜냐면 뭘 하기 위해서. DNA는 어떻게 되니까. DNA는 나가면 안 돼. DNA가 나가면 안 돼. 외부로 나가는 게 DNA 외부로 나가는 것이 뭔가 좀 멋있는 말을 쓰고 싶은데 멋있는 말이 좀 안 떠오른다. 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mRNA가 핵공이라고 하는 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싹 들어와. 들어가지고 여 내용을 카피를 쫙 뜨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DNA 가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건 9개 써볼게. 9개 써볼게요. 그래서 순서가 하면 A, U, G, G, U도 있어요. A, 아 미안해. 미쳤나봐 내가. U는 어디서? 어? U는 이따라 나올 거야. mRNA. 어, RNA에서 나올 거야. A, T, T, A, P 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P, T, A, C, C, P, A, A, T, A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DNA 1. DNA 1. DNA 2라고 하면, 이제 mRNA가 들어와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컨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mRNA가 쫙 들어왔어. 얘는 mRNA. mRNA입니다. mRNA.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쫙 스캔을 뜨는데, 자, 얘의 서열을 봤더니 U, A, U. C, C, 그 다음에 U, A, A, U, A. 이런 식으로 카피를 땄어. C가 왜 U가 되죠? 응?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자, DNA는 염기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A, T, C, G야. 근데, RNA는 염기의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A, U, C, G예요. 여기 유라실을 따로 씁니다. 팀이 아니라 유라실이 있어야 돼. RNA. 그래서 T 대신에 뭐가 온 거야? U가 온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를 카피한 거야? 저 DNA 2번. 요거 카피했어? 요거 카피했어? 2번. 이거 카피했죠? 얘를 카피한 거지. 요 자식을 카피한 겁니다. 예. 이제 딱 카피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세 개씩, 자, 세 개씩 A, T, A, C, C, T, A, A, T, A. 이게 뭐야? 요걸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트리플렛 코드. 코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mRNA인 이 세 개씩 이 명칭을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코 돈이라고 불러요. RNA는 코돈, DNA는 코드라고 합니다. 원래 10개라고 그랬는데 왜 9개가 됐어요? 뭐가? 뭐가 10개야? 원래 그 가닥에 10개 들어있다 이라고 했어요. 아, 10개지. 근데 이제 3개씩 묶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3개 썼어요.
그럼 하나는 가닥이 10개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닥은 무수히 많지 염기는. 근데 이게 한번 꽈질 때 10개씩 꽈지는 거야. 10개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건 가닥이 한 개야. 한 가닥이 있는데 여기 무수히 많은 염기가 있겠지. 근데 이게 한번 꽈질 때 10개씩 한 번씩 꽈진다. 10개 한번 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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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 꽈진 데 하나 남잖아요. 세 개씩 보면은. 아,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아, 그렇게 돼요? 계속 이어져 있다고. 이게 10개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있어. 염기 서열은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 최소한 한 요 선 한 개가 최소한 수십억 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십억 개 염기가 수십억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길어. 엄청 길어요. 이거 이제 BP로 표현하는데, 베이스, 아니, 베이스 페어. BP로 표현하는데, 엄청 길어. 이, 대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베이스 페어는 메가 단위로, 메가 단위. 키로 단위, 메가 단위. 메가 단위 얼마야? 100만 넘어가는 거지. 100만 훨씬 넘어. 염기에서 엄청 길어요. 사람한테는 몇십억 정도 가는 거지. 알겠죠? 뭐야, 그 뚱한 표정. 자, 그래서, 코어 동글 세 개씩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아까 이 트리플렛 코드 있잖아요. 예. 유전 암호가 몇 개씩, 세 자에 64가지 들어가잖아. 근데 암호는 몇 가지? 20가지가 들어가. 그럼 20가지 중에서도 어떻게 되겠어? 중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겠지. 예를 들어서 코드가 코드 트리플렛 코드나 코드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염기 서열이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런 코드들이 생기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따 번역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번역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가 일어나고, 전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뭐냐? 세 번째로 뭘 해? 이제 번역을 한다. 번역. 번역은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냐? mRNA에서 어디로? RNA. tRNA로. 터미널이지,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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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분필이 없네. 얘는 세포 질에서 일어나요. mRNA가 들고 있는 밖으로 나온 거야. 엄밀히 세포질 내에 있는 어디냐면 리보솜에서. 리보솜 중요하다고 했잖아. 왜 중요하냐면 이 리보솜에서 이제 이게 일어나기 때문이야. 리보솜 내에서. 리보솜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눈사람 말이야. 눈사람 말이야. 여기는 누가 쓱 지나가냐면 mRNA가 이렇게 지나가요. mRNA가 이쪽으로 쓱 지나가면서 이제 쭉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읽어.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tRNA가 세 곳이 이렇게 있어. tRNA 하나인데 여기 이제 각각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코돈에 맞는 tRNA가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붙여줘.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하나씩 탁탁탁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tRNA는 세 개씩 이렇게 와요. 세 개씩 붙어서 이동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번역을 할 거니까, 자, 아까 있던 mRNA의 서열 한번 봅시다. mRNA 서열 어떻게 됐어? U, A, C, C, U, A, A, U, A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mRNA고, 그럴 때 그럼 이제 오는 tRNA. tRNA는 그럼 뭐가 올 것이냐? 자, 여기 뭐가 와? A. A니까 U. C니까 G. G, A, U, U, A, U 이렇게 오겠지. 이해돼요? 응? 상보적인 결합을 할 거니까. 그래서 T, RNA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돈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어느 페이지를 가느냐? 137로 가봅시다. 137. 137. 여기 이제 보는 거야. AUG 뭐 지정해요? AUG 뭐 지정해? 보는 방법은 왼쪽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위에 보고 그 다음 오른쪽 보면 돼. 먼저 A 찾고요. 그 다음에 U잖아. 두 번째 위에서 U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G 찾으면 뭐 있어? 뭐 써 있어?
메사이온. 그렇지, 메사이온. 메사이온이 있고 그 밑에 가로치고 뭐라고? 게시코돈이라고 돼 있지. 게시코돈이라고 돼 있죠. 그치? 게시코돈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오면 그때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는 거. 이때부터 암을 하나씩 붙여주기 시작을 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 GAU 뭐예요? GAU GAU 뭡니까? G A U니까 뭐야? 아스파르트산이야. 아스파르트산 찾는 거 알겠어? 네. 네. 왼쪽에서 찾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A 찾고 U 찾으면 아스파르트산이죠. 아스파르트산 이름도 힘들어. 그 다음에 U, A, U 찾으면 U 찾고 A 찾고 U 찾으면 타이로신. 타이로신. 자, 타이로신 이 염기서열의 번역은 그럼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거기 보면 UAA, UAG, UGA 뭐라고 써져 있어? 종결 코돈이라고 써져 있죠. 얘네가 등장하기 전까지 암에서는 계속 지정을 합니다. 쭉 만들다가 종결 코돈 등장하는 거에서 끊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메사이온이 오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결 코돈 쭉 가다가 마지막에 mRNA 여기가 UA UAG 아 UGA UGA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결 코돈이 오면서 그러면 아래 있는 트립토판 안 나와요? 응? 아래 있는 트립토판 안 나와요? 아래 있는 트립토판? 예. 어? 아이씨 아니다 쏘리 그게 아니라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요걸 읽는 거, 요걸. 요걸 읽는 겁니다. 내가 헷갈리네. UAC 뭐예요? 타이로신. 타이로신 오고, 타이로신. 타이로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CUA. CUA. 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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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UAU 아니 UA가 아니라 UAUA AUA니까 AUA 아이소류신. 아이소류신 이름이 일본인 것 같아. 맞는 놈들 많은 거. 여기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mRNA 서열을 보고 거기에 맞는 tRNA가 붙어가지고 이제 AUG는 타이로신을 달고 오고 GAU는 류신 달고 오고 UAU는 아이소류신 달고 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세는 쭉 지정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번역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붙어있는 얘들이 이제 뭐가 된다?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백질 합성의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뭐가 복제와 전사와 아씨 더워 끄자 안 덥냐? 나만 덥습니까? 내 쪽으로 해놔서 그러구나. 네. 아씨 더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TRNA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자 여기 이 코돈의 암호표를 보더라도 암호표를 보더라도 자 지금 어때? 같은, 그러니까 염기서열은 다르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는 64인데 유전 암호는 총 64가지인데 아미노산 20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게끔 이제 몇 개씩 이제 지정이 되는 거지. 이게 대략 무슨 말인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냐고요? 네. 외우면 좋지.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 딱 뭐만 하면 되냐면 메사이온인, 게시코돈이랑 종결코돈 3개 U AA, UAG, UGA 이렇게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총 네 개. 게시코돈이랑 종결코돈만 외워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나머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시험 볼 때 주의죠. 어, 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거기 그 여기서 잠깐에 2번 있잖아. 네. 여기서 잠깐에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서열 변화 때문에 돌연변, 돌연변. 염기 서열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냐? 쭉 잘 가다가 서열 변화. 서열 변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쭉 가다가 잘 지정되다가 이제 뭐가 오냐면 DNA 내에서 원래는 뭐가 와야 돼? 원래면 이 DNA가 CTT로 와야 돼. CTT로 와야 돼. 그럼 CTT가 오는데 그러면 mRNA가 뭘로 지정이 되겠어? 여기 뭐가 지정이 돼요? CTT 오면 GAA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럼 GAA가 오면 얘는 뭘 지정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경우에 글루탐산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지. 쭉 가다가 염기 서열이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개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어요? CAT로 바뀌는 거야. 염기가 단 하나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단 하나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mRNA 상에서는 이게 뭘로 번역이 돼? 아니, 뭘로 전사가 돼요? GUGUA로 번역이 되죠. 예.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지정을 했더니 뭐가? 발린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루탐산과 발린이 무슨 차이냐? 앞뒤에 다른 아미노산이 쭉 있었겠죠. 예. 아미노산 단 한 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얘는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원형의 적혈구야. 원반 모양의 적혈구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난 모양이 나와요. 적혈구 모양이 완전 달라져. 아 이거 했던 것 같아. 나트형 적혈구. 문제는 뭐냐? 얘는 뭐가 안 되냐면 산소 운반율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생겼냐?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뭐가 바뀌어서? 단지 뭐의 차이? 염기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이게 유전자 돌연변. 하나 더 없어요, 악성 빈혈로. 악성 빈혈 하나 더 없냐고? 아, 악성 빈혈 말고 뭐 병 다른. 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유전자 돌연변. 그래서 내 머리 아프가. 근데 이 악성 빈혈이 의외로도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암이 안 걸려. 아니 말라리아에 안 걸려. 말라리아가 뭐예요? 저쪽. 말라리아가 안 걸려. 아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 아프리카 있잖아.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 모기 비지게 많잖아. 요거 가진 애들만 다 살아남았어. 생존율이 훨씬 높은 거지. 그럼 그 사람들 다 악성 빈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빈혈 이게 이제 유전자로 이제 남은 경우가 있어요. 유전자 중에 대립염색체 이제 이거를 정상 이거를 요거 나트륨 석회거라 요런 식으로 가진 애들은 절대 이 걸릴 게 없지. 말라리아 안 걸려. 거기는 말라리아 걸리지 않아. 이거 갖고 있어. 대신 그러니까 이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몸만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빈혈기가 있을 뿐이지. 근데 오히려 말라리아 안 걸려. 장점이 있어. 그 이제 키가 작은 경우도 있는데 암에 안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 키 크면 안 걸리는 병 없어요. 뭐든 다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 처음만 같은. 어? 최영만은 이미 병에 걸려있잖아. 뭔 병? 걔는 병에 걸렸지. 이미 거인증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거인증이요? 응. 애초에 걔는 이제 생장호르몬 자체가 불균형이 좀 있어요. 최영만. 이거 뭐 막 쫓아오는 거 아니야? 뭐? 좋으세요 쫓아오면 나도 쫓아오면 어떡해.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더라. 서열 변화가 나타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염기가 이상이 생긴다 그럼 바로 갈아치우고 새로 끼는 작업을 해. 만약에 안 돼서 이 세포가 불량이다 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살합니다.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려. 원래는 이상한 세포는 스스로 죽게 돼 있어.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포 중에 하나가 이 자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무한 증식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양이지. 그리고 그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데 그 악성 종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인 거죠.
그게 암이야. 그 악성 말고 다른 거는 양성 종양이라 그래. 여러분 티눈 알아? 티눈? 티눈요? 티눈. 티눈? 어 티눈. 티나는 거 사람이 티눈. 어 그런 거. 그것도 일종의 이 악성 종양의 일종. 악성 종양이야. 아니 아니. 아 그럼 양성 종양. 근데 몸 밖으로 나와서 문제인 거고 몸 안에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지. 양성 종양이야. 어. 몸 안. 지정적이야. 티눈. 어 직접 지장은 없어. 티눈 발문이 아플 뿐이지. 장기는 그렇게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아픈 느낌이다. 그래서 암이 2기, 3기, 말기까지 가야 할 때 통증을 느껴서 병원 가보면 아,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말기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하잖아. 장기에 보통 그런 게 많지. 티눈도 가을 약하면 암으로 변해요? 티눈 나름 계속 커지잖아. 볼로 튀어나오잖아. 아, 볼로 튀어나오. 양성 종양. 그리고 양성 안 바뀌어요, 악성은. 어 바뀐 경우가 있는데 웬만한 그냥 그대로 있어. 웬만한 그대로 있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과정은 이제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이 리 이제 생초를 가면 이 리보솜조차도 이제 RRM이라고 하는 리보솜 RM. 생물을 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왜 이 mRNA의 양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타입은 여기는 상부적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이게 UNC로 결합되겠지. 그래서 이게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지. 얘랑 얘랑 똑같아서 이걸로 그냥 바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보고 싶다, 조금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 여기 주형 과정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주형 과정에 TAC 있죠? 네. TAC를 바로 여기로 집어넣으면 돼. T를 U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바로 타입 지정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뭘 읽으면 되냐면 요거에 반 상부적인 결합을 하는 코드는 읽어버리면 그건 바로 암에서 바로 쓸 수 있어. 이게 네 단계, 다섯 단계 거쳐가거든요, 이게. DNA에서 mRNA이고, mRNA에서 어디 tRNA이고, 그리고 tRNA에 붙어있는 암에서 지정이 총 세 단계,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한 방에 해결이 되긴 하는 거지. 이건 문제 푸는 요령인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볼 거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다. 맨델 이전 법칙은 어차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뒤에 가서 해야 되는 거. 그래, 이거 이미 배운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맨델, 서턴, 모건 다 배웠어요? 아니요, 맨델만 배웠어요. 맨델은 유전 인자가 있다. 서턴은 그게 어디 있다. 서턴하고 모건은 서턴은 모건은 염색체가 있다. 모건은 그 염색체 위에 유전 인자가 들어 있다. 아, 둘 다 안 배웠어. 모건은 초파리 가지면서 초파리. 아, 이름은 안 들었고 그 실험은 들은 거 같아요. 초파리. 이 모건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건이 요거 초파리 연구에서 노벨상을 탔단 말이야. 이걸 탔는데 이 모건도 되게 웃긴 게 원래 맨델의 이론을 반박하려고 모건을 실험을 한 거야. 맨델의 실험에는 결과가 나왔다고 증명이 되니까 어 그래 식물은 그런가 보죠. 하지만 내가 연구한 초파리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게 아닌 걸 증명해 줄게 라고 실험을 했는데 맨델 말대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의도치 않게 노벨상을 탔지.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되게 웃기지. 근데 어떻게 타요? 이미 맨델이 이걸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맨델은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 아. 그걸 동물로 옮겨온 게 모건이지. 초파리에서 일한 거. 그리고 모건은 여기에 더불어서 뭘 했냐면 그 연관 유전에 대해서 이제 따왔기 때문에. 맨델이 연구를 할 때는 맨델이 이제 버린 자료도 좀 있어. 연관된 거는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모건은 연관된 거 연구를 해가지고 연관 비율까지 다 나타냈거든. 그리고 교체 비율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건이 좀 더 나은 실험을 한 거긴 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